But who will take the fall? Who will win it all? You know the cost, still you go through all keep on acting small. Even if you got something left to lose, even if there is something left for you to prove I got.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제 취향 가득한 룩북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번 룩북이 정말 데일리한 캠퍼스룩, 직장인룩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좀더 분위기 있는 옷들과 눈에 확 띄는 옷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고고! 첫 번째로 제가 처음으로 마음에 든 레더 자켓이자 무늬도 많았던 자켓 보여드릴게요. 사선으로 떨어지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하이가 살짝 보이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단추 두개 정도만 열어서 이렇게 카라 내려서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다 잠궈서 입는 게 조금 더제 취향이라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숄더 패드가 달려있지만 어깨가 커지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어깨 모양을 좀더 예쁘게 잡아줘서 라인이 더 예뻐 보였고요. 앞면에 큰 포켓이 두 개나 있어서 의외로 수납이 좋더라고요. 안에는 탑 베스트를 입어줬는데 스커트랑 같이 세트로 구매해서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뒤에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흘러내림도 없고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서 정말 마음에 든탑 베스트예요. 단추도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스커트는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해줬는데 앞뒤 디자인이 달라서 정말 마음에 든 스커트예요. 앞면은 플리츠인데 뒷면은 플리츠 없이 페이크 포켓이 두개 달려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정한 간격의 플리츠 라인이 딱 떨어지는 A 라인 핏이고 허리도 딱 맞아서 허리 라인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앞뒤 전부 플리츠면 바람 날리면 스커트가 막 날아가는데 이 스커트는 뒷면이 일자이다 보니까 스커트 날림이 좀 덜해서 좋았고요. 구김도 덜하고 탄탄한 소재라서 요 근래 구매한 스커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블랙 컬러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슈즈는 닥터마틴 롱부츠를 매치해줬는데 이 부츠를 신으면 뭔가 힙해지는 느낌이 바로 드는데 발 라인 전체에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의 귀여움, 깔끔한 느낌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무릎보다 좀더 아래까지 오는 기장감이라 앉았을 때 불편함이 없고 무엇보다 발까짐이나 불편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부츠예요. 청바지나 스커트, 어떤 종류의 하의에도 잘 어울릴 부츠입니다. 가방은 생로랑 블랙 컬러를 크로스백으로 매치해줬는데요. 광택감이 너무 예쁜 가방이지만 스크래치가 심해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가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서 사버린 가방입니다. 롱한 기장감의 어두운 트렌치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딱 발견해서 바로 구매해버린 트렌치 코트예요. 일단 받자마자 원단이 도톰하고 탄탄했고 재질이 백화점 트렌치 코드맘 먹을 만큼 좋더라고요. 단추를 잠궈도 밖으로 안 보이게끔 한 디테일이 너무 좋았고, 롱한 기장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감도 블랙이지만 빛빛추면 네이비 느낌도 나는 컬러감이라서 좀 오묘하고. 어디 하나 포인트 되는 부분은 없지만 베이직한가 무드가 묻어나는 트렌치코트라서 정말 추천하는 코트예요. 안에 코디한 티셔츠는 꾸안꾸 느낌으로 예뻐 보일 수 있는 셔링 티셔츠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파스텔 민트 색감이라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셔링 디자인이 들어가서 포인트도 있으면서 베이직한 느낌도 내주는 티셔츠예요. 어떤 종류의 하의에도 다잘 어울릴 데일리한 티셔츠라서 저는 흰색도 같이 구매했어요. 바지는 가장 기본적인 일자 핏으로 매치해줬고요. 반 하이웨스트라서 허리 들뜸도 없고 허리도 딱 잡아주는 핏이라서 더 볼륨감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컬러감도 푸른 그레이 핏의 중청이라 차분하면서 따뜻한 느낌도 드는 팬츠예요. 같이 코디한 슈즈는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데일리 셀링백 착용해줬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데일리에서 어떤 룩이든 다잘 어울리는 슈즈예요. 가방은 무드 있는 그레이 컬러감에 직선적인 엠벨롭 쉐입이 매력적인 플랫백을 매줬어요. 편지지 모양의 백이 코트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볼드한 오링이 포인트를 더해줘서 자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백입니다. 물결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시스루 블라우스예요. 밑단이 언발린 느낌이 유니크하고 여리여리해서 밑단을 넣지 않고 꺼내 입는 게더 예쁜 블라우스예요. 소재감은 비치는 재질이라 아무래도 얇고 단독으로 착용하기는 어려워서 꼭 안에 다른 딱 붙는 티나 나시를 레이어드 해줘서 착용해줘야 합니다. 단독 착용이 어려워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세상 여리하고 유니크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안에 이너 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스퀘어 크롭 티셔츠. 마침 색상이 딱 맞아서 안에 입어줬는데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소재감도 쫀쫀하고 부들부들해서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 정말 좋았어요. 치마는 버건디와 베이지 조합의 체크 스커트. 저 체크 치마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어요. 생각보다 저렴해서 재질이 안 좋을까 걱정했는데 판판한 느낌의 재질이라서 모양도 잘 잡혀 있고 라인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감이 일단 고급스럽고 플리츠 스커트인데도 들뜸이 거의 없어서 만족한 스커트예요. 아 그리고 속바지도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활동하기 편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사진 올렸을 때 정말 많이 문의 주셨던 그 부츠. 슬림한 스퀘어 앞코로 라인이 슬림하고 예뻐 보이는 롱부츠예요. 가운데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6cm 굽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레더 소재라서 불편함이나 답답함은 없었어요. 요즘 저의 실내화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착용하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저의 최애룩. 가을하면 또 체크가 빠질 수 없죠. 버건디 블랙 베이지 컬러가 적절히 조화롭게 섞여서 만들어진 체크 비스티에인데 입체적으로 살짝 탑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정도 되는 비스티에예요. 제일 윗단에는 블랙으로 물결 모양 라인감을 만들어주고. 가운데에는 작은 리본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뒷면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통이 좀 작아서 입는데 낑낑거리면서 입었어요. 개인의 체형마다 다 다르니까 상세 사이즈 꼭 확인해보고 구매해주세요. 같이 코디한 셔츠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크롭 셔츠인데 다들 하나 장만하셨나요? 제가 셔츠 중에 이 셔츠를 정말 좋아해서 다음 영상에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핏과 재질, 길이감까지 전부 마음에 든 셔츠입니다. 스커트는 사실 린넨 스커트라 여름용이에요. 근데 이 비스티에랑 잘 어울리는 스커트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컬러감이랑 라인감 비슷한 걸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결국 이걸로 들고 왔습니다. 린넨 스커트지만 두께감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라서 요즘도 입고 다니는 베이직한 느낌의 A라인 스커트입니다 치마바지 형식의 스커트라서 속바지를 따로 안 입어줘도 돼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 스커트 말고 다른 걸로 매치하고 싶으시다면 플리츠 스커트로 블랙이나 다크 그레이 컬러감 스커트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체크 닉삭스는 엄청 얇아서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착용해줬는데 체크 모양의 패턴이 너무 예뻐서 이 비스트 A랑 같이 코디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보다 꽉 조이는 니삭스가 아니라서 편하게 신을 수 있었어요. 슈즈는 슬링백 형식의 힐을 착용해줬고요. 뭔가 구두가 과하거나 다른 색이 들어가면 너무 틀것 같아서 구두는 조금 자제하는 느낌으로 기본 블랙 구두를 선택해줬습니다. 제가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 구두를 신으면 좀 힘든데 제가 신어본 구두 중에 사푼 구두가 제일 발안 아프고 디자인도 예뻤어요. 스토리로 많이 보여드렸던 트렌치 원피스. 드디어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 뿐입니다. 정말 제 취향 듬뿍 담은 코디라서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바시락거리는 소재감의 트렌치 원피스는 데일리로도 특별한 날에 꾸민 룩으로도 정말 잘 어울리는 원피스예요.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간단하게 넣어도 핏감이 무너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또 컬러감이 너무 노란 베이지가 아니고 가을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감의 베이지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퍼지는 A라인감이 입었을 때 핏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허리라인이 어벙벙하지 않고 딱 맞아서 허리가 쏙 들어가 보이는 효과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셔츠 또 나왔어요. 핏감 예쁜 거 이제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정말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크롭 셔츠. 크롭 셔츠라 해도 너무 짧은 기장감은 아니라서 바지나 스커트에 넣어서 입을 정도의 기장감이에요. 셔츠 말고 안에 반팔 니트도 같이 매치해줬었는데, 이제 추워지니까 저는 긴팔 셔츠로 같이 코디해봤어요. 슈즈는 수제화를 신어줬는데, 백화점에 딱 미슈 팝업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결제해버릴 만큼 마음에 든 슈즈예요. 리본 장식이 두 개가 올려져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이 들고, 굽 높이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5cm로 하니까 딱 적당히 예쁘더라고요. 무엇보다 새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발 까지거나 아픈 거 하나도 없어서 정말 좋았어요. 가방은 생로랑 블랙으로 심플하게 매치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지 톤의 단정 차분한 룩 보여드릴게요. 트렌치 코트는 클래식하면서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감성의 코트예요. A라인감이 확실히 보여서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고, 이중 하이넥 클로징이 돼서 디자인적으로 다른 트렌치와 차별점이 느껴져서 구매했어요. 기장감은 저한테 무릎보다 좀더 길었는데 너무 긴 기장은 아니라서 딱 마음에 드는 기장감이었고 그리고 정말 센스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트렌치 코트 손목 벨트 빠지는 거 정말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 트렌치는 손목 벨트에 고리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안에 입은 니트는 부드러운 소재감에 캐시미어 반폴라 니트인데요. 트렌치코트랑 핏도 색감도 너무 잘 어울려서 같이 매치해 봤어요. 재질이 쫀쫀하고 부드러워서 안에 다른 이너를 입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팔 기장이 손등까지 내려오는 롱한 기장감이고 색감이 정말 분위기 있는 베이지 컬러라서 어떤 바지와도 조화로운 니트예요. 바지는 일자 라인의 브라운 슬랙스를 매치해 줬는데요. 직장인룩, 출근룩에 너무너무 제격인 슬랙스예요. 어벙벙하지 않은 깔끔한 라인의 일자 핏감이고 밑단까지 단정하게 떨어지는 핏감이라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슬랙스예요. 제키 기준으로는 조금 롱한 기장감이라서 저는 나중에 한단 정도 수선하려고 합니다. 색감은 가을 제격, 회색빛 또는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오묘한 색감이라서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같이 코디한 슈즈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데일리 슬링백 착용해줬습니다. 이 룩에는 로퍼나 슬링백 종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부담스럽지 않은 어깨 라인과 크롭한 길이감의 트렌디한 디자인의 자켓을 매치해 줬는데요. 소재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컬러감이 차분해서 세련된 느낌도 주더라고요. 크롭한 기장감이지만 너무 짧은 느낌은 아니라서 스커트에도 팬츠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실용성이 좋더라고요. 저는 색감에서 좀 신기함을 느꼈는데 네이비 컬러인데 어떻게 보면 다크 그레이 느낌도 많이 나는 컬러감이라서 낮과 밤 다른 색감의 매력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안에 니트는 서로 다른 옷감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독특해서 같이 매치해봤어요. 그레이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가 적절하게 조화돼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소재감이 따갑지 않아서 좋았어요. 바지는 슬림한 라인의 솔트데님을 코디해줬는데요. 허리부터 전체적으로 핏되는 느낌이라서 딱 몸에 맞춘 듯한 느낌이 예쁜 데님이에요. 바지 아래쪽에는 조금 트여있어서 발목 라인에 딱 붙지 않아서 좋았어요.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핏과 컬러감이라 저는 늦가을 초겨울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팬츠예요. 신발은 저번에 보여드린 척테일러 착용해줬고요. 운동화는 이것만 신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은 두 번째 룩에서 보여드린 엠벨롭 그레이 컬러 매줬고요. 확실히 요런 자켓이나 코트 종류, 베이직한 느낌의 옷에 정말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수납도 많이 되고 가벼워서 그냥 툭 들고 다니기 좋은 백입니다. 오늘 제 취향 가득한 룩, 총 7가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든 룩이 있으셨을까요? 저번 룩북 때 정말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들좋은 말씀 너무 감사 드 리고, 또저를 기다려 주 셔서 감사 드려요. 저는 또 다른 영상 으로 여러분 찾아뵐 게요. 오늘 도 핑크 빛 하루 보내 세요. 안녕.